네, 베일톤입니다. 지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거의 미니 페달 시리즈 느낌이에요. 지금 좀 베일톤 코럴 시리즈네요. 네, 코럴 루프예요. 루프 스테이션. 아, 얼마 전에 또 무슨 동영상을 봤는데, 진짜 거리에서 루프 스테이션 가지고 노시는 분들은 진짜 좀 뭔가 그런 분들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요, 저는. 네. 오, 이거 노브 하나. 오! 노브 하나라고? 그리고 탭이 하나 있어. 아, 탭으로 다 되는 거예요, 아마. 그쵸. 홀딩 있고, 뭐, 더블 클릭 있고, 뭐, 이런 거. 아, 이런 걸로 다 되면 이게 진짜 되게 유용하겠네요.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이, 진짜 딱 루프. 네. 그러면, 뭐, 이펙터가 필요하겠어, 다른 이펙터가. 네. 얘도 가볍네요. 140? 예, 130이야!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가볍다. 네.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그냥. 놀면 되겠네요. 네, 그럼 루프 스테이션 한번 놀아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미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이게 뭐라고 맞추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함께 리뷰해볼 기어는요. 코랄 시리즈죠. 코랄 시리즈 루퍼. 루퍼죠 뭐. 네, 베일톤에서 나온. 네, 이 친구는요. 제가 루퍼 중에 가장 간단하고 가장 초경량이면서도 예, 예, 예. 뭔가 없어요.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노브 하나, 풋 하나. 예. 뭐 이게 다예요. 그치? 이걸로 어떻게 루퍼가 돼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예. 네. 근데 되긴 합니다. 이게 진짜 뭐 발 밟는 거와 그리고 그 탭에 의해서 반짝이는 LED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신경 써가지고 루프 스테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음흠. 사실 이거가 익숙해지고 나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편한 그런 루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79,200원. 지금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 가격대인 것 같아요. 또 판매가도 1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원래 가격도 네, 원래 가격도 좀 저렴하게 나온 편이고요. 그래서 뭐 그냥 진짜 기분 좋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루퍼 하나 구입하고 싶으시면 이 친구도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어떤 이제 기타리스트가 네. 뭐 루프 스테이션 갖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 나도 하나 사고 싶다. 부럽다가도 집에 와서 생각하면 에이, 그 뭐 필요해. 뭐 이렇게 생각되고 또 보면 아직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하면 에이, 뭐 끝까지. 귀찮아. 사실 좀 귀찮아. 왜냐면 나가서 버스킹 하거나. 예, 그 귀찮은 게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거기. 맞아요. 저걸 어떻게 해야 내가. 맞아. 뭐 다시 뭐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때문에. 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딱 보기에도 너무 간단하기 네. 때문에 이거 좀 덤벼볼만 네, 하겠는데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네. 친구죠. 네. 자, 한번 저희가 시연을 통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얘는 하이 퀄리티 레코딩. 우선 레코딩 원음 손실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리고 10분 동안 이제 레코딩이 가능을 해요. 곡 두 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10분이면 그럼. 아니 루핑이니까 뭐 12마디 패턴이면 한 40곡 정도 하겠는데요. 아, 그러네요. 네, 계속 돌려야 된다. 셰프 또한. 그러니까 한 곡 한 9분 내에서 끝내시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레코딩! 이렇게 하면 플레이가 바로 돼요. 한번 누르면 스탑이 된. 그리고 여기에서 레코딩. 자, 다시 한번 레코딩. 이 상태에서 하면은 플레이가 되잖아요. 여기서 네. 이제 멈추고 싶어라고 네. 하면 두 번 누르면 다닥 멈추. 네, 그러면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는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멈췄다는 표시는
그린라이트가 깜빡깜빡깜빡 이 안에 지금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뭔가 뭐 전체적으로 다 딜리트를 하고 싶을 때는 네. 얘를 이 스탑된 상태에서 꾹 누르시면 다 딜리트가 돼요. 근데 언두 리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하나만 없애고 싶을 때는 네. 이게 플레잉을 하고 있을 때 플레잉을 하고 있을 때 홀드를 하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할 수 있겠죠? 네. 잠깐만 우선 멈춘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레코딩.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놓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렉뿐만 아니라 어쿠스틱 기타에 거기 이렇게 태핑하면서 네. 박자 맞추고 이게 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연결해 마이크에도 연결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되고 어차피 이 레코딩 개념이라 가지고 어떤 악기든 다 이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시기에 좀 포괄적으로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메모리가 10분이 만약에 꽉 찼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일회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분 동안 쭉 했을 때는 그럴 땐 여기 표시가 어떻게 되면 빨간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경고등이 들어오는 네, 빨간 불이 깜빡깜빡 거려요. 네. 그래서 뭐 그때까지 가면 이제 10분이 거의 다 찼으니까 그만 끊어라. 그만 연주해라.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지워볼게요. 이게 네. 스탑된 여기서 그냥 하면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근데 스탑된 상태에서 네. 얘를 쭉 누르시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까만이 네, 아예 꺼지면서 다 지워집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이거는 접근이 용이하네요. 네. 뭐 하나 진짜 하나로 다 되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를 오늘 얘를 만나가지고 어차피 많이 리뷰를 하기도 한 거 있겠지만 얘 만나가지고 좀 10분 정도? 예, 5분에서 10분 정도 좀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했어요. 예. 이게 가장 좋은 점이죠. 예. 손대 기타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야 성재야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아, 뭐 그렇죠. 뭐 그런 게 좀 있죠. 뭐 그런 예. 느낌? 네. 좀 그런 접근성이 좀 용이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지하 양은 뭐 네. 이런 거 재주가 좋아요. 내가요? 내가 문제죠, 내가. 그래서 옆에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밖에 없어도 막 떨려. 하나로 다 한다고? 의심. 뭔가 먼저 좀 이렇게 이렇게 훅 부담감 먼저 가지고. 예. 하나야? 뭐. 근데 사실 뭐 그냥 하나하나 나와 있는 대로 천천히 순서대로. 뭐 이것도 설명서도 참 잘 돼 있네요. 근데 영어로 돼 있긴 해요. 네, 근데 뭐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는데 뭐. 네. Empty stop, record, play, overdubbing. 네. 예, 네. 네, undo, redo, stop, delete. 그렇죠. 메모리 꽉 찼다.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리고 얘 정말 그런 게 뭐 다른 불이 있는 게 아니라 초록불, 빨간불이기 때문에 초록불은 그냥 그린 라이트죠. 가면 되는 거고 네. 빨간불은 레코딩 그냥 그거고. 좀 경고다 좀. 레코딩이거나 아니면 경고다. 지우는 거나 네. 아니면 경고거나 뭐 이런 느낌. 네. 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루퍼계 가장 간단한 네 그런 루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가격을 초반에 말씀드렸죠. 79,200원 원래 가격도 10만원이 조금 채 안 돼요. 네 그렇게 따지면요 이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버스킹일 때나 아니면 솔로 뭔가 퍼포먼스를 할 때 그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니까 말하는데 저 10월 달에 네네. 이제 곧 뭐 10월이겠죠 지금 네. 이제 이 방송에 나갈 때 네. 그때 저 그 상해에 그러니까 미국 LA 남쇼가 있잖아요. 네. 매년 1월인가 2월에 네. 근데 상해쇼라고 중국에 매년 있습니다. 10월에 상해쇼가 있잖아요. 네, 거기 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할게요. 네. 아니 상해 다 이쁘고 넓고 네. 다 악기쇼도 크게 하는데 네. 아, 좀 물건값 좀 먹는 값이 좀 비싸요. 아 그래요? 네. 뭐 맥주 한 잔 먹으려면 편의점에서 사 먹는 건 똑같은데 거기 이제 악기쇼 내부에서 먹으려면 상당히 비쌉니다. 아무래도 박람회다 보니까 네, 좀 사가지고 가세요. 네. 음식 들고 갈 수 있어요? 안으로? 그럴 거야 아마. 아 그래요? 네. 네. 거기서 뭘 그렇게 먹을지 모르겠지만 저 부스에 넓어갖고 배 되게 고파요. 저 부스에 저 연주하러 가거든요. 아 큰일이네. 왜 큰일? 큰일 났어. 자기도 같이 가?
아니야. 어, 다행이야 자기는. 어. 그 되게 그래서 내가 말했더니 나는 아 부담인데 그래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더라고. 아닙니다. 그 뭐 하면 좋은데 사람 이게, 진짜 많죠. 이게 뭘 하잖아요. 어. 시작하면 진짜 없던 사람도 다 와. 아 진짜? 예, 갖고 인산인해인데. 아, 부담이네. 사람 진짜 많습니다. 또 그런 악기쇼 박람회를 제가 그때 코엑스 한번 가고 그리고 네.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그 규모가 남쇼나 코엑스에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한 다섯 배 정도 큽니다 상해가. 아 대륙 스케일인데요 뭐. 아 네, 기가 막힙니다. 어 난 남쇼보다 싼 줄 네, 알았어. 뭐, 이제 서양 악기 이제 앰프나 이런 건 따로 있고 저기 국악기 국제 국제 악기 네, 그 저기 중국 그 아. 고유 악기도. 뿌뿌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땡땡땡땡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 더 아, 재밌습니다. 악기 같은 예, 더 거. 재밌습니다. 아 제가 그 하루에서 세 타임을 하거든요. 어후. 세 타임을 하는데 그 외 시간에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네. 네, 눈에 담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 예, 많이 찍고 좀 재밌습니다. 한 줄평 그럼 마지막으로 주시죠. 아유 한 줄평 잊어버렸다. 그 상해 얘기하다가 얘는 루퍼입니다. 아 루퍼죠. 네, 네. 이제 안 부럽습니다. 루퍼 조작하는 사람들 보면 막 부러웠는데 아, 이제는 안 부럽습니다. 이제는 안 부럽습니다. 아 일방 통행 루퍼라고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케이크 대 와인점 따당 누가 써놨네 점수를. 네. 자 몇 대 몇? 8.5 10.5 8.5 네. 저는 루퍼에 대한 좀 로망이 있어요 사실. 이번에 상해쇼에도 솔직히 좀 고려를 해봤거든요. 예, 혼자 하려면 네, MR을 가지고 준비해서 가져가긴 하는데 좀 뭔가 루프를 좀 연습을 해서 갈까 생각도 좀 했어가지고 MR도 하다가 좀 하루에 세 번씩 하면 좀 지겹잖아요. 한 번은 루퍼 정도로 딱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즉흥 연주.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생각을 네. 예, 가져가야 되겠다. 예, 가져가세요. 네. 아니 상해에서 거기 사세요. 상해에서 예, 루프를 사라고? 뭐, 아니 연습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지금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 돼. 왜 일방통행이래 왜 그냥 쭉 앞으로 가 그냥. 아니 대책이 없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아무쪽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기어 코랄 코랄 루퍼 네, 함께 봤고요. 다음 주에도 베일톤인데 네. 저 친구는 좀 가성비 면에서 좀 획기적인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이뻐요, 이쁘게 네, 잘생겼어요. 우선은 장난감 같아가지고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멋진 기어와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